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느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6장 또 7장에 걸쳐서 잘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고 또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의 주기도문 강의를 뭐 200몇 시간을 들었고 또 책으로도 나와 있고 또 그동안 설교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중요성과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의도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아마 저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오늘 뭐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되게 설교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굉장히 부담스럽긴 했지만은 그런 하여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이러면서 이제 제자 중에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아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새벽 예배 도대체 누가 만든 거냐? 왜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이상하게 한 우리나라만 새벽 예배가 있어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도대체 누가 만든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새벽 예배 새벽 기도를 처음으로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예배 철야 기도를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뭐 기도만 하셨던 게 아니라 하루 일정을 보면은 그 당시 하루 종일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그런 아주 고된 일정을 보내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또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육신으로는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 당시는 뭐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태양볕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요즘처럼 뭐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여기저기 만약에 신방 다닌다 이게 좋은 환경이 아닌 열악한 그런 산악지대도 가야 되고 이런다라고 하면은 하루 종일
그 일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지친 몸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밤이 맞도록 또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 항상 어느 정한 시간에 또 정한 장소에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는 얘기는 우리도 이제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기도하는 어떤 그런 정한 습관을 가져라 이런 말과 또 같은 얘기입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그 기도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유지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미 솔선수범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애절하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히 십자가라고 하는 그 중대사를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류를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과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는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남겨지게 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그거는 전부 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에 보면은 다 누가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많은 그 믿음의 그런 후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들을 하여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17장 전장을 통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끊임없이 평상시에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우리까지도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이 임했던 이유도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만큼 예수님께서는 직접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행동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이러면서 이제 궁금해해서 이 제자가 이제 그거를 물어보면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요한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침례 요한은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자가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었고 침례 요한이 외치는 그 소리도 야 이게 정말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구나 라고 할 정도였는데 침례 요한이 허무하게 자기 이제 죽음으로 끝을 맺고 그러다 보니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혼돈이 온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추정했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 침례 요한이 스스로가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마지막 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한의 제자들도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침례 요한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기도의 내용조차도 이 예수의 제자들은 궁금했던 것이죠. 그리고 침례 요한은 이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제자들에게 기도도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저희에게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이 예수님이나 또 침례 요한이나 또 이 제자들이나 다 같은 그 시대를 사는 또 같은 문화권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아주 특별한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대부분 그 단어라든가 그런 맥락 같은 것들이 이미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도문과 흡사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간에게 이루실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다 염두에 두고 그러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드리던 기도와는 내용면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형식면에서는 비슷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 당시 때 그 유대인들이 하루에 세 번 드리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 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여, 천지의 창조자시여, 우리의 방패시며 우리의 조상들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그 내용이 뭐라고 하나 앞에 미사유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그런데 이러한 모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냥 한마디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우리 조상들이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마음들은 있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간혹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는데 그런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적 그런 관계 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지 개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을 텐데 누가복음은 그냥 달랑 아버지여 이 한마디예요. 왜 마태복음에 있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하고 이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이 다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왜 다를까?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고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마 마태는 누가복음을 기초해서 그거를 보고 조금 더 살을 붙여가지고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누가나 마태나 분명히 뭔가 원본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본이라기보다는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기록하기 전에 있던 원래의 문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거를 보고 이 누가는 또 나름대로 기록을 하고 또 마태도 기록을 했는데 이 마태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런 입장에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것이고 이 누가복음은 기록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누가는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 목적이 좀 달라요. 그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것이고 이 누가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용어라든가 또 문장이라든가 또 여러 접근 방법들이 약간은 좀 다르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전도할 때 지금까지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하고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하고 이 말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대충 언어 우리가 교회에 쓴 용어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그런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용어조차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에 있는 언어로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었던 이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처럼 이 누가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 그 맞는 언어를 선택하고 또 문장을 선택해서 또 그런 접근 방법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도 마태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앞뒤하고 또 누가복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거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그 문맥이나 또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그 큰 뜻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누가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지금까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붙였던 그 수많은 미사의 의가 필요 없다는 것.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목사님께서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뭐 1966년도에 태어나시고 뭐 어느 학교를 나오시고 또 어느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또 그리고 연세중앙교회에서 뭐 하시고 이런 아버지요 이러면은 뭐라고 하시나요? 미쳤냐?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이미 다 들어있고 또 그런 것들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용한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관계를 너희들도 이제 그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염두에 두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두 가지 기원사항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고 나라가 임하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들어있고 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리고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이런 이제 기도 내용이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를 쭉 보면서 참 이 마태복음 6장과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중간에 또 5절부터 거기는 또 친구에게 뭔가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쭉 나가다가 그러면서 11절에 가면은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이거는 마태복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생선을 달라 하면은 누가 뱀을 주겠느냐. 생선하고 뱀이 이게 언뜻 보기에는 비슷한 거죠. 생선 중에서 약간 깨끗한 것들은 갈치 같은 것들은 가만히 보면은 뱀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그리고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이 알은 우리가 우리로 치면은 계란을 말하는 겁니다. 계란. 근데 계란하고 전갈하고 이게 뭔 상관이 있느냐. 근데 이제 전갈이 꼬리도 접고 머리도 접으면은 동그랗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계란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하여튼 뭐 그래서 그렇게 주겠느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악인들도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준다. 그리고 좋은 것을 그냥 좋은 것으로 했는데 이 누가복음만은 1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는 쭉 말씀을 드렸지만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런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얘기가 뭡니까?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성령이 하신 일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그 이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하고 이 사도행전이. 그러니까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유대인들이 적어가지고 이렇게 외우다시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이 어디에 있느냐 응답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다. 이 얘기를 누가는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참 놀랍다. 하필 왜 그 많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에 있는 이 기도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접목을 시킵니까? 하나님께 나가 이런 것도 구하고 저런 것도 구하면 그러면서 또 이 중간에 있는 그 비유를 보면서 악착같이 그쵸? 기도하면은 간절히 기도하고 막 정말 귀찮을 정도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래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악착같이 기도해야지 이런 정도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얻게 되는데 그 모든 결론이
성령을 받는 것이 제일로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다 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없이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고는, 성령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인정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조차도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뭐 설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주장한 거예요.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이죠. 그리고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두었냐면요, 그 성전에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는 바로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또 침례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우리가 또 받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뜻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다시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를 증거케 하셨다. 이 모든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계획,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는 이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 아들의 생애, 그리고 성령의 증거, 역사, 이것까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이름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죠. 하나님을 부르는 것 자체가 그들의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은 감히 인간으로서는 부르기조차 어려운 이름이고, 잘못 불렀다가는 저주받는 이름이고, 또 잘못 사용했다가는 그대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굉장히 두려운, 부르기조차 두려운 이름이고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여호와라고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원래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할 때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공개하셨는데 그 이름이 원래 어떤 음성으로 들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또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 그냥 뭐라고 부르냐면은 나의 주, 아도나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여호와 처음에 있던 그 자음하고 아도나이에 있는 그 모음하고 엮어가지고 합정돼서 만들어진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와라는 이름도 하나님 원래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감히 부를 수 없으니까 그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나의 주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껴가서 부른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면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한다 감히 상상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냥 하나님을 부를 때도 그냥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의 음부에 떨어진 부자도 아버지를 누구라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두려운 이름이었는데 우리는 오늘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고 감히 내 것으로 소유할 수도 없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고 또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또 그 이름을 소유할 수 있고 또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나의 주여라고 할 때는요 그 주가 예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얘기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나의 주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여라고 할 때 그 주 안에는 누가 들어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들어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뜻이 이루어진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그냥 부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또 내가 그것을 믿음의 기업으로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또 예수님과 똑같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 예수의 생애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도 바로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똑같이 두었어요. 이제는 성령의 전이 되어서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을 모신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내 안에 모신 자들이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냥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정한 장소 한 곳에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다 임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여기 나오는 그 모든 기도가 가능하게 된 이유가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5절에 가면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자 여기서 요한이 준 침례하고 성령의 침례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11절 시작할 때 이 제자들이 뭘 요구했어요?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이 말씀까지도 생각을 하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너희들에게 필요한 침례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 너희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도의 응답의 자체가 요한이 구하는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해주는 그 기도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만이 할 수 있거든요. 예수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죠.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내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사해진 것을 보시고 나를 거룩히 여기고 성령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받았다. 성령을 성령 받았다라고 할 때는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성령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요한이 준 침례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 기도도 요한이 했던 그런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도야. 이러면서 쭉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으신 줄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자격이 생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그것도 역시 이루어졌죠. 그런 다음에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리고 내가 네 죄를 사해줬으니까 너도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해라.
이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는 악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절대로 거기에 지지 않고 예수의 이름 줬으니까 그 이름 가지고 시험에 들지 말아라. 싸워 이겨라.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하고 이 누가복음 두 개를 딱 봤을 때 아,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에 한 번, 이 누가복음에 한 번 기록하신 거죠. 자, 족보 같은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족보하고 누가복음 족보하고 다르죠. 그렇죠? 누가복음 족보는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아담까지, 그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록한 목적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또 새롭게 우리가 또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 성령을 우리가 받고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차원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방언을 말한다라고 하면은 이미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이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좋은 것을 다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권리를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 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구나.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구나. 그리고 내 안에 예수의 생애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고 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주시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뭐 다른 것을 달라고 간구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 용서해 주시고 늘 내 안에 주신 성령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미 살 길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다음 주에 있을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상청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